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제 8번 V벨트 전동장치 3번 부품인 축을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모델링이죠. 현재 여기 보시면 이제 반달키용 규격식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멈축링 규격식수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앞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못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치수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앞에 축 지름 측정을 했을 때 13mm고요. 그 다음에 축 지름은 17mm입니다. 그 다음 축 지름은 이제 25mm. 요 맨 앞쪽에 축 지름은 이제 14mm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값은 18mm. 그 다음에 이쪽까지 거리 값은 36mm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긴 쪽 치수는 75mm가 되네요. 그 다음 전체 길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145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멈춤링이 들어가죠. 우선 치수를 재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폭값은 1.35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안쪽 지름값은 23.9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멈춤링이 있는 위치는 이 축에서 이까지 재시면 되겠죠. 이제 18이라는 치수가 나왔네요. 공단 KS 규격지 19번 멈춤링 규격을 보시면 현재 이 축의 지름값인 D1 값은 25입니다. 그러면 안쪽 멈춤링이 들어가는 홈 값인 D2 값은 23.9가 되고요. 그 다음 폭값은 1.35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횡값은 최소 1.5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축 지름만 제대로 측정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규격지수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축 지름 같은 경우 당연히 베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측량 그림은 전부 다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끝쪽 모델링이 좀 어려운데요. 이건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우선 자로 이 호와 호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측정했을 때 이제 12mm가 나왔고 그 다음에 폭값은 얼마다? 4mm가 나왔죠. 이 두 개의 치수만 있으면 이쪽은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쪽 이제 타원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이 타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면 해독을 하실 때 치수를 어떻게 넣냐면 반지름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됩니다. 현재 이 호의 반지름 이제 10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이 거리값은 소수점으로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전체 길이만 이런 식으로 양수로 딱 맞아 떨어지면 됩니다. 만약에 이 거리값을 정수로 해버리면 여러분 이 반지름 값이 소수점으로 나와요. 제가 예를 들어 만약에 이 거리값을 정수로 해볼게요. 옵셋 3한 다음 이런 식으로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로 여기 이런 식으로 찍었죠. 자, 그럼 이제 E1을 뽑았을 때 반지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차피 다만돔을 작성할 때는 이 호값이 이런 식으로 정수로 나와야 됩니다. 이 거리값이 정수로 나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시험에서는 도대체 E1의 반지름 값은 어떻게 그리냐, 이건 여러분들이 CAD에서 한번 그려보셔야 합니다. 우선 문제도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로 재시면 2.86 이런 치수는 안 나오겠고 한 3mm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CAD에서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보시고 이제 옵셋 3mm 측정한 값을 이런 식으로 띄워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크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홀을 그려보신 다음에 이 치수를 측정해보시면 이제 9.67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측정한 이 상값은 무시해버리고 이 홀을 여러분들이 반지름 10으로 모델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 반지름 값이 뭐 9점이 그 정도로 나왔으면 반지름 값을 9로 하면 되겠고 반지름 값이 뭐 8.25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반지름은 뭐라 한다? 8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우선 이 치수 갖고 한번 모델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직사각 경으로 사각형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 수평선 전부 다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중심선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전체 지수값부터 뽑으신 다음에 변경해 주셔야겠죠. 145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지수 뽑아줍니다. 이 거리값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거리값, 이 거리값, 그 다음 지름값 있어요. 이 지름값이랑 이 지름값, 그 다음에 이 지름값, 마지막 지름값 이런 식으로 뽑아줍니다. 이 거리값은 여러분 18이었고요. 그 다음 거리값은 36이었습니다. 제일 긴 거리값은 이제 75네요. 이 축 지름은 14였습니다. 그 다음 축 지름은 이제 17이었고요. 이 지름값은 25였고 맨 끝에 지름값은 14였습니다. 자, 그 다음 멈춤링 홈을 그려줘야겠죠. 두 점 직사각형 여러분 요 위에 맞게 이런 식으로 대충 한 개 그려줍니다. 그 다음 요 중심값 뽑아주시고 요 폭값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 있어야겠죠. 이 거리값은 18이었고요. 멈춤링 폭값은 1
10.35였습니다. 지름값은 규격치수가 23.9였죠. 자, 그 다음 볼트가 체결된 이쪽은 나사의 틈새 규격 넣어주셔야겠죠. 라인으로 우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치수 뽑아줍니다. 이 지름치수는 이제 12가 되겠고 이 폭값은 2mm죠. 그 다음에 각도값은 30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많이 그려서 알겠죠. 여기 모델링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호를 눌러보시면 여러분 중심점 호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중심을 대충 찍어주시고 요 끝에 딱 맞게 우선 찍어줍니다. 그렸을 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 끝에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치수를 이 중심이랑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고요. 이 거리값은 이제 2가 됩니다. 이렇게 호가 떨어지면 일치 구속 조건으로 찍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거리값은 4mm가 되겠죠. 그 다음 치수는 여러분들이 이 호 끝쪽을 찍어주시고 중심을 찍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치수가 나올 건데 막상 치수를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이 돼버리죠.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점을 누르신 다음에 요 중간에 딱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으시면 변경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 이 지름값이 얼마였죠? 12였죠. 12로 변경해 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끝쪽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심점으로 요 중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쪽 선을 이런 식으로 크게 찍어 주신 다음에 요 끝에 이런 식으로 대충 맞춥니다. 일치 구속 조건으로 이 점이랑 요 끝점이랑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 치수를 뽑으신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였죠? 10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회전단 주키 R을 누르신 다음에 프로파일을 이런 식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축 선택하신 다음에 중심 축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되었겠죠. 모서리 끝쪽 클릭해 주신 다음에 못따기 눌러주시고 이제 조립용 못따기 1mm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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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세 군데 넣어줍니다. 이 끝쪽은 나사축이기 때문에 스레드를 넣어줘야겠죠. 스레드를 누르신 다음에 면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전체죠. 전체 깊이 누르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스레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반달 키움이 들어가는 홈을 저희가 가공해야 되는데요. 문제점에서 한번 보고 올게요. 저희가 본체 모델링 할 때 여러분 이 값은 제가 측정을 했죠. 얼마가 나왔냐면 이제 5.5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치수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 반달 키움 1의 지름값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명당 케이스 규격집 22번 반달 키움 규격을 보시면 저희가 측정한 T1 값이 5.5였습니다. 그러면 키움의 폭값인 B1이랑 B2는 여러분 5mm가 되고요. 반달 키움의 지름값인 D1 값은 이제 19mm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반달 키움 있는 위치도 알아야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 측정합니다. 30mm가 나왔네요. 자, 그럼 이 치수를 가지고 저희가 반달 키움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형 트리에서 XY 평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주시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경합니다. 형상 투형 눌러주신 다음에 맨 아래쪽 선과 그 다음 이쪽 선 형상 투형 해주시고요. 원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우선 대충 이런 식으로 한 개 그려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 값은 이제 30이었고요. 원의 지름 치수는 규격 치수 그대로 19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거리 값은 치수를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다음에 얼마였죠? 5.5 규격 치수 들어갑니다.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 돌출 눌러주신 다음에 프로파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해주시고 몇 mm죠? 폭이 5mm였죠. 차지팝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반달 키움 규격대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평면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X자로 되어 있으면 평면인 건 알겠는데 이 폭치수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 보통 그렇게 다들 궁금해하세요. 문제점에서 보시면 저 폭의 치수를 알 수가 없죠. 현재 이 뷰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거리값은 측정하시면 됩니다. 8mm가 나왔죠.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우선 이 거리값은 여러분이 자로 측정했을 때 정수로 안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18.33이 나왔죠. 답안도면에서는 이 거리값을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7이란 값은 어디서 나왔냐. 이건 여러분들이 CAD에서 한번 그려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중심선을 이런 식으로 제가 뽑겠습니다. 서클로 지름각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25짜리 원을 한 개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 이 선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따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교차점이 생기겠죠. 이 교차점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이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뽑았을 때 17이 나왔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로 쟀을 때는 이 치수가 한 18 정도로 나오겠죠. 그럼 옵셋으로 벌려봅니다. 옵셋 구하신 다음에 양쪽으로 벌리신
하신 다음에 이 값을 측정해 보시면 17.35 정도가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이 반올림 하셔가지고 17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7.75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 거리 값을 18로 하시면 되겠죠. ATC 2급을 한번 쳐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선을 끌고 와서 그리는 방식이 익숙하실 테지만, ATC를 안 쳐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 값을 구하는 방법이나 3D 부품을 뭐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2D로 바로 그리는 방법은 두상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D를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아, 여기 선이 있으면 여기도 선이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뭐다? 이 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양쪽 거리가 이 원 거리랑 똑같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선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아, 이 원이 이 선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별 무리 없이 어떻게 생긴 부품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앞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 주시고요, 와이어 프레임 변경해 주신 다음에 중심 직사각형으로 중심 찍으시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이 거리 값은 이제 17이었죠 17 입력해 주시고 돌출로 이 양쪽 프로파일을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인벤트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프로파일이 잘 잡혀요. 원래 인벤트 그러면 프로파일이 잘 안 잡히고 오류가 많았었는데 인벤트 2020 버전이 나오면서부터 이런 프로파일 오류가 전혀 없어졌어요. 혹시나 만약에 프로파일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프로파일이 계속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고전 쓰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요 위쪽에 보시면 여러분 분할이라고 했죠. 이 분할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 끝에 X가 안 나올 때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럴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이 최고다. 그리고 이 거리값은 입력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원의 크기보다만 크면 돼요. 당연히 이렇게 작게 그리실 리는 없겠죠. 이 원보다만 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양쪽 프로파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몇 미리 빼냐, 8mm죠 8mm 적어 주신 다음에 방향은 반전 눌러 주시고 차지팝으로 빼주시면 완성이 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 쪽도 나사축이기 때문에 스레드 눌러 주시고 면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요 끝에도 이런 식으로 스레드 가공 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예제 8번 V벨트 전동 장치의 3번 축을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